근데 원래 내가 여러분들 좀 웃겨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웃기려고 그러는 건가? 막 채팅 세게 하고 그러는 것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500명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억울하기도 하겠다. 안 풀래, 그래도. 남이 웃겨주네, 기웃기웃. 500명 어떻게 다 불러겠냐면 다시 보기 다 남겨놓고 채팅 로그를 싹다 따가지고 카페에 올려주신 분도 계셨고 랄프도 정리를 하고 그랬어요. 요즘 저희 유튜브 채널도 막좀 불쾌하고 너무 어둡게 약간 음흉하게 댓글 다시는 분들,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블랙을 해놨어요. 유튜브 내에서도.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게 흠이도 그랬고 랄프도 그랬는데, 형님 이렇게 하면은 진짜 풀 영상에 댓글이 단 하나도 달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형님, 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걸 없애니까 오히려 댓글이 더 많아졌고요. 그런 거 없애니까 좀, 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게 맞죠. 딱히 불편한 게 없어지는 그런 거. 아, 어제 제가 삭발 약속했던 거는 네, 지킬게요. 저도 사실 이 머리 스타일 정말 이게 호트 형 오랜만에 그토 컨텐츠 하는 거 어때?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생각이 감사합니다. 머리가 앞머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턱까지 딱 와야 이게 딱그 슬릭백을 했을 때귀 뒤로 딱 넘어가고 이쁜데 그거에 지금 안돼 갖고 솔직히 15만 잘 모르겠어요. 네. VOS의 울어라는 노래가 2주 동안 15만을 찍을지. 더 길어야 돼. 이 브래드 피트 머리를 하려면은 더 길어야 돼. 어쨌건 랄프 아니면 제가 삭발하는 거니까. 예. 랄프는 근데 여자친구랑 상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삭발 진짜 할때 되면 나한테 막 그러는 거 근데 아니지? 진짜 저 영철 같은 머리 스타일보단 삭발하는 게 만약에 더 15만이 안 나은데. 넘었어. 예? 그럼 이제 네가 삭발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랑 그거는 랄프가 상의했냐고. 삭발하는 거야? 랄프도 오케이 해서? 상의 안 했죠. 어? 상의 안 했죠. 상의 안 했어? 좀 무조건 15만 넘길 계획입니다. PC방 가서 컴퓨터 설치 다 들어가고 아이디 만들어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클릭할 겁니다. 그래. 틱톡에서 제 영상 불펌했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몇이나 봤다고? 시래기 고등어 조림이에요. 야, 이 무봐요, 무. 아유, 뭐, 이거, 아. 그건 좀잘 나왔어요. 시래기 왜 고등어 조림이 몰랑몰랑해? 아, 이거요. 와, 이 고등어 보세요. 시상에나 마상에나. 아유, 이 등푸른 생선. 기름 좔좔 흐르는 이 고등어 좀 보세요. 이 봐라, 이 봐. 이야.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이게 노르웨이에서 왔구나 이 새끼. 이거 야 이거 맛있어 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아우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지? 근데 틱톡 저거 수익 창출 되나요 혹시? 올리면? 모르지? 수익 창출이 안 되면 상관없거든요.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네. 저 생각보다 귀여운 사람이었네요. 예. 수익 창출 된다고? 저걸로?
틱톡커들이 돈 많이 버는구나. 어,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어쨌건 저거는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영상으로 뭐 팔로워를 늘렸건 어쨌건 자기한테 수익이 되는 어떤 그런 뭐 저기를 했으니까. 어. 그러네. 조회수와 참여 단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저 영상을 불펌하자. 저거 저희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인데. 그러니까 저거 그래도 어쨌건 컷 편집을 지가 해갖고 틱톡에 올린 거잖아. 우린 저걸 불펌해갖고 우리 쇼츠에 올리자고. 저거도 3분인가 기던데 길이가. 어. 길어요 길이가. 지각하십니다. 조회수로 아예 못 버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아 몰라요. 뭐 저 사람이 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제 영상으로 별로 기분 나쁘지도 않아요. 예. 네. 코튼이 오토바이 DC에 팩폭 있던데 해명해 주세요. 뭐 어떤 거요? 오토바이 제 오토바이가 DC에 팩폭이 있어요? 링크 좀 주시겠어요? 뭔데? 내가 DC 올라갈 일이 뭐가 있어? 코튼, 나 원래 옛날부터 유튜브로만 봤었는데 생방으로 보니까 더 잘생기고 색다르다. 고마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뭘까? 틱톡은 2만 명 누적 조회수 400만 넘는데 틱톡 영상으로는 돈 못 벌고 이벤트 한정 좋아요 하트 수로 벌 수 있긴 한데 소액이라고. 광고 협찬 따로 받아서 광고하는 게 거의 수입원이라고. 굉장히 그 수익 내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홍보 부대네요. 오히려 좋아요. 홍보만은 되는 거네. 홍보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예, 불펌 마음껏 하세요. 예. 아니 뭐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뭐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뭐 폐악질 한 적이 없는데. 뭐 아프리카 트윈 같은 경우는 구변도 받았고 불법 안개등 같은 거 한 것도 없고 불법 튜닝품 한 적 없고 바이크 자체는 그 불법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는데. 네. 아 채팅 읽어줘서 고맙다고. 어그로였다고? 아 진짜요? 아이고 참 병신 같은 인생을 사시네. 아, 어떻게든지 한번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이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발이방송 때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뭐 차들도 많이 하는 행위지만 어쨌건 이걸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고 추월해서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서 가버리는 거. 그쵸. 예. 그 왕복 2차선에서 예. 보통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사실 뭐
차들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정당화시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이게 좀 답답해서 이제 뭐 그런 도로에서는 너무 덥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참을성이 많이 없어졌는데 되도록이면은 예 좀 안 하는 걸로 좀 할게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방송을 켜놓은 순간에는 어쨌건 뭐 아주 뭐 그냥 조그만 쓰레기 하나 비닐 이런 뭐 물티슈 하나 갖다 땅바닥에 버리는 것도 어쨌건 경범죄에 해당이 되는 건데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을 예, 지양해야겠죠. 나쁜 짓은 방송 끄고 하면 된다고? 아니요. 방송 켜고 할래요. 그래야 덜 맞아요. 나쁜 짓도 방송 켜고 할 거예요. 네. 제갈 공명. 옷이 언제예요 오빠? 코트라코트님 팬가입도 안 하셨네. 왜 안 했어요? 방송 꽤나 보셨을 것 같은데 닉네임도 코트라는 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블랙당에서 설마 부계인 건가? 고형 항상 궁금해요. 고맙습니다. BJ 홍수빈님. 아, 팬가입들 해주시네. 고맙습니다.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네. 코트님은 이상형이 뭐예요?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원래 20대 때는 좀 솔직히 이쁜 여자 좋아했어요. 이쁘고 몸매 좋고 뭐 어디다 내놔도 창피하지 않을 뭐 영화관 같은 데 가서도 표 끊어서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많은 커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내 여자친구가 빛날 수 있는 예 나의 외모보다 항상 더 낫고 그런 사람을 쫓았어요. 20대 때는. 30대가 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이상형은 대화가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있으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 그리고 너무 아 예 대화가 좀 잘 통했으면 좋겠고 같이 있을 때 시간 많이 안 갔으면 좋겠고 너무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여자면 참 좋겠어요. 네. 뭐 이를테면 코트 형 이렇게 살이 비룩비룩하는데도 이목구비 뚜렷한 거 보면 본판은 진짜 잘생긴 듯 눈썹만 관리하면 여자들이 꼬일 듯.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를테면 이제 집에서 데이트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 집이 좀 넓다 보니까 예 집에서 데이트할 날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이제 이를테면은 어쨌건 둘이 서로 좋아갖고 서로 이 저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만나는 건데 예 뭐 이렇게 자꾸 택시를 잡아달라는 둥 아니면은 뭐 자꾸 태워다 달라는 둥 이런 예 좀 무리한 그런 부탁을 자꾸 하는 조금 이제 가까워지고 편해지니까 그런 부탁을 하는 여성분들은 좀 예, 싫더라고요. 예. 귀찮게 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상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지적이고 교양 있는 여자가 딱이십니다.
지적 있고 교양 있는 여자는 저랑 안 맞죠. 예, 저도 어느 정도의 천박함이 있기 때문에 예, 지적인 여자를 만난다? 이거는 거의 뭐 침팬치와 인간의 연애가 아닌가. 예, 적당하게 좀 매운맛으로 대화도 할 줄 알고 적당하게 좀 이렇게 서로 달달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예,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방송할 때 말고도 좀 재미를 좀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애도 좀 재밌어야 돼요. 예, 같이 있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허우대만 멀쩡하고 이쁜데 같이 있으면 노잼인 사람은 조금 만나다 보면 좀 지겨워요. 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저한테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좀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다. 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허우대 멀쩡하고 뭐 그런데 성격이 너무 재미가 없으면 연애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맞아, 성격이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너무 욕심이라고? 이게 왜 욕심이야? 겉모습을 내가 안 본다는 건데. 뭐냐 랄프야 이거? 그 제가 저작권 신고 한 거예요. 아, 내가 타격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타격 받는 거야? 그렇죠.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보니까 뭐 저희가 영상 그대로 들고 와서 올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런 미친 사람들한테 제가 살을 날렸습니다. 기왕이면은 그 괴인 협회랑 네. 그 뻐까랑 네. 그 악인전 그 개새끼들도 좀 내려주면 안 되겠니?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 정말 개새끼들이네. 그 남의 내장 파먹는 새끼들 아니야? 버러지 같은 새끼들. 그거 좀 내려주라. 레카들이 근데 한 커플 꺾이긴 했어요. 그 뻐까가 가버리고 나서 뻐까 아직도 복귀 안 했죠. 그알 이후 조금 한 커플 꺾인 것 같긴 해. 네, 맞아요. 주목하는 차세대 레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일로 어쨌건 여러분들한테도 실망도 많이 드리고 나락을 가봐서 그런 일도 이제 제가 경험 못 해봤던 나락이었잖아요. 나락은 언제나 항상 내 곁에 있었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예, 어떤 짐덩이 같은 거였는데 어쨌건 한번 탁 터지고 나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남의 불행과 지갑 채우는 애들은 죄책감도 없으려나. 예, 그 제가 그걸 이제 겪고 나서 느끼는 점은 뭐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 안 할게요. 뭐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저 자체가 이제 좀 선한 인간이랑은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내가 이제 누군가의 뭐 잘못을 지적하거나 뭐라고 할 만한 자격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이 레카 새끼들 목을 따야 된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예. 기왕이면 줄톱으로 좀 따고 싶다. 예, 이게 제 결론이란 장난이고요. 예, 웃자고 한 얘기고 예, 예, 그 웃자고 한 얘기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런 대상이 내가 되다 보니까 타겟이 내가 돼보고 내가 도마에 올라가 보니까 좀 많이 초연해졌다, 사람이. 그리고 제가 보는 것들도 좀 자극적인 것보다는 되게 그런 레카 채널 이런 거에 관심이 아예 없어졌어요. 내가 한번 그렇게 돼보고 나니까
그런 류의 채널들은 전부 다 구독 취소를 했고 보지도 않고 있고 뭐 그래요. 뭔가 좀 그런 증오 섞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영상들은 전혀 아예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 배튜브라고 진짜 쓰레기 같은 메타 있더라고요. 유유. 네. 뭐 바이크 채널 몇 개 보고 있고요.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작은 유튜버들이 좀 있어요. 네. 나만 알고 있는 참 세상이 웃긴 게 레카로 다른 사람들 지적했는데 본인은 공중파 레카에서 지적해버린 사람을 모른다 늘 이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언제나 내 마음속에 1위 레카는 그 사망여우님 빼고는 다 그냥 예 유사 인류 하이에나 새끼들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뭐 저도 그렇게 뭐 떳떳할 수는 없죠. 근데 뭐 어쨌건 내가 어쨌건 그런 방송도 해보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저격 섞인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물론 썸네일로 어그로는 좀 끌었습니다만은 위대한 아저씨 예, 위대한 아저씨 좀 약간 핫했을 때 그때 썸네일로 좀 어그로 끌어가지고 풀 영상으로 조회수 야무지게 좀 빨았죠. 예, 그냥 그 정도의 실발대로 조금 빠는 거 말고는 제가 뭐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 위대한 씨랑 저랑 동갑이에요. 아, 뭐가 됐건 어찌 됐건. 예. 모르면 아저씨지. 예. 와. 개인 옆에는 욕 안 먹으려고 가끔씩 위인들도 올리는 진짜 왁질임. 욕 안 먹으려고? 칭찬도 해주면은 뭔가 이게 희석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 보네. 근데 어쨌건 얼굴 안 까고 하니까 수수형 안동해해. 이런 비행신 고맙습니다. 근데 풍자는 왜 아저씨라고 안 하세요? 라고 그분은 이제 여성이잖아요. 예. 예, 여성이니까 아저씨라고 안 하는 거죠. 밖에 비 존나 온다고? 비 많이 오니? 비 오냐 지금? 한번 봐봐. 아이고 예뻐해 주겠느니 100개 고맙습니다. 예뻐해 주겠니님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몇 살이세요? 예 어디 사시는지 예. 아니 사실 여자 팬한테 100개 받기 힘들거든요. 아줌마일 것 같다고? 모르지 아줌마인지 남잔지 여잔지. 예. 가끔 이제 그 여자 팬들 중에서 좀 술 좀 과하게 먹으면은 풍선 막 미친 듯이 쏘면서 100개씩 몇백 개씩 막 쏘면서 나한테 막 반말하고 나한테 되게 함부로 한다. 약간 그 술 잔뜩 먹고 호빠 가게 같은 데 와가지고 그 선수들 앉혀놓고 막 개진상 떠는 그런 여자들처럼 나한테 막 무리한 부탁하고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평소에 방송을 보면서 약간 이제 자주 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친밀감이 있었겠죠. 근데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그 감정이 표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무례하게 굴더라고. 그런 사람들 좀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개꿀이죠. 그냥 받아주면서 많이 쏴주니까 가끔씩 그렇게 쏘는 여자들 말고는 저한테 이렇게 뭐 풍선 많이 쏘는 여성분은 많이 없긴 해요. 양양님 빼고. 예. 요즘 2인 게임이 안 들어오냐고?
계속 방송 보고 있어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산업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홍수빈님은 뭔 갑자기 산업 얘기하고 있으세요? 예. 요즘 뚜또 안 먹어요? 아 예, 안 먹습니다. 질리더라고요. 집에서 그 젤리 까먹는 것도 나이 처먹으니까 계속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안 먹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그 먹방을 좀 할게요. 배가 고프네요. 예. 뭐 좀 먹고 그러고 나서 방송 차분하게 할게요. 6시까지 어차피 하는 거니까. 네. 랄프야. 뭐 시킬까요? 태훈아 비도 오는데 파전 먹자. 술 안 먹을 건데요? 예. 술 저 있습니다. 아니 안 먹어. 술을 왜 먹어? 가만 있어봐. 걔 누구지? 아니 아니야. 형식 이발 배달비 미쳤어. 배달비? 술 여기 있습니다. 잔잔하게 갈치 정신 부리죠. 줘봐. 그 누가 선물해 준 거야? 아직 사온 거예요. 제가. 아 네가 사온 거야? 이게 그 벌떡주라는 건데요. 아, 100개 고맙습니다. 예. 형 오늘 왜 이렇게 차분한 거 같지? 아, 나 좀 차분하네. 바이크 안 타갖고 좀 텐션도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예.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뚜껑은 바로 보관한다는 전설의 그술. 아니 저는 술 먹방 한번 할까요? 예? 실내에서? 이거 벌떡주도 있는데? 고개 숙인 남자를 위한 어 벌떡주. 저는 1순위로 솔직히 코순이 분이랑 술 한잔 하고 싶은데 혹시 계실까요? 공병 처리하려 하네. 혹시 계실까요? 키우키우키우 가자. 아이고 우리 또 멍구사가 고맙습니다. 끝나. 형 벌떡주 먹으면 오늘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예방가요? 근데 월요일에 일 나가잖아요. 어. BJ가 좋다고요? 뭐 아는 BJ가 없는데. 내일 빨간 날이에요. 내일 아 내일 휴무야? 내일 현충일이에요. 어 그럼 진짜 코순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어 없을라나? 혹시 계신가요? 유저한테 가시죠. 예.
장인 3명 정도 불러서 벌떡주 야무지게 조지자. 얼굴 나오기 좀 그러세요? 오빠 집에 기분 좋아지는 술이 있다. 제가 방금 주영스트한테 얘기했었는데 주영스트가 안 봤네요. 예, 방송 중일라나? 조금 전까지 방송하다가 방송했어요. 아. 그렇구만. 아 혹시 뭐 없을라나? 아 나 좀 사람을 너무 몰라갖고.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나중에 나중에 와봅시다. 이게 좀 그렇네요 이거 씨발. 아니 씨발 아니 벌떡주가 뭐야. 아우 너무 남사스럽다. 이게 뭡니까 이게 벌떡주가. 예 이거 너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예 결정할게요. 이거 그 지금 제가 솔직히 누구랑 수목방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오라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는 그 이거 좀 뺄게요. 아이씨 발 사실 저는 그 예 다음에 하죠. 다음에 예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솔직히 지금 코순이 구한다 이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술 먹방은 다음에 하는 걸로. 네 혹시라도 주영스트 전화 받았으면은 그냥 뭐 물어볼 의향은 있었는데 예, 지금 당장 누굴 섭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선책으로 집 못 오면 랜선 술 먹방이라도 키우. 아니 랜선 술 먹방은 재미때가리 뒤지게 없어요. BJ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냥 먹방이나 조집시다. 실내 술 먹방은 제가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좀 땡기는 게 곱창 전골 기억. 곱창 전골 괜찮네. 메뉴를 곱창 전골 전공이 아니라 전골. 비도 오는데 돼지 김치찜. 곱창 전골. 야, 곱창과 대창이 어우러져 고소한 모듬 전골. 야. 소곱창 전골. 칼칼하고 시원한데 고소함까지 있다. 여기 한번 전화 한번 해볼래? 여긴 전화밖에 안 되네. 전골의 법칙. 전골의 법칙. 들어오는데 공포설. 족뱅이는 뭐예요? 족발이랑 골뱅이? 아 그치, 그런 건 별로 안 땡기고 그냥 좀 깊은 국물 맛 좀 느끼고 싶네. 네 밥 시켜놓고 뭐 좀 컨텐츠 하고 그러고 어제도 먹방 했었어요. 아 엊그저께 먹방 하지 않나요? 괜찮아? 형 아프리카 트윈이 첫 바이크야? 바이크 얘기 싫어하니까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전화를 안 받네요, 형님. 여기 문 닫았나 보다. 어쨌든 곱창 전골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특급 소곱창 여기 존나 맛없던데. 그리고 여기 내가 한번 통수 맞고 나서 안 먹게 되더라. 여기다 시켜야겠다 여기. 거기가 어딘가? 눌러 시키시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조신딩팅님께서 100개 아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곱창 무라 돼지색이야. 곱창 전골 먹을게요. 네 여기다가 소곱창 하나 더 추가해갖고 4만원 지켜 먹어야겠다. 당면 같은 거 나 안 넣으니까 떡사리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아니야 추가하지 마 그냥 먹어. 요거 시켜라. 아니 내가 시킬게. 네. 밥은 집에 있고. 네 밥 왔습니다. 잠시만 여러분들. 떡사리 시키지 마라. 어, 안 시키려고. 떡살이 돈 아깝지. 그럼 립 이벤트 없나? 아, 사이다랑 공깃밥이랑 후라이 두 개. 사이다나 시켜야지 뭐. 집에 공깃밥 있는데. 시킬게요. 후라이는 추가 안 해. 왜냐? 아니 후라이는 아 뭐 시켰니? 또 마라탕이니? 아니요 전골 시켰어요. 곱창 전골. 여기 후라이 냉동 후라이 있어요. 냉동 후라이라서 안 씁니다. 네. 우리 조신딩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뷰 이벤트 사장님 곱창 전골 안 드셔보셨죠? 낙곱새는 솔직히 가성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난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 맛있게 하는 곳에서 못 먹어봐서 그런지 낙지랑 곱창이랑 새우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낙곱새라고 하는데 가격도 상당한데 양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새우도 저번에 좋은 거 칵테일 새우 막 몇 개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곱창도 아니라 대창 아이 고맙습니다. 아니거 자꾸 왜 안 뭐 몸에 안 좋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곱창 몸에 좋아요. 몸에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네. 눈부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갬방송 예정 언제인가요? 게임 방송은 뭐 이따 해도 되죠? 예, 오늘 뭐 차분하게 6시까지 방송 끌고 갈 테니까 눈부어라.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딱히 마음에 안 드는 컨텐츠 한 적은 없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눈 모아라 똑띠. 네, 똑띠 모았습니다. 아,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여자 팬들이 많이 들어왔지? 채팅창이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왜죠? 왜 절 찾았어요? 왜 절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비도 오고 적적하니 코트 방송 보기 딱 좋아서 왔어요. 메갈이 좌표 찍었다고요? 아니 진짜요? 아, 우리 막장, 팀 막장 고맙다. 왕자님 저예요. 더러운 채팅들 좀 치지 마시고, 예. 오늘 방송 좀, 이 좀, 저, 느슨하게 갈 거예요. 우뿌 야누님. 팬가입도 안 하셔놓고, 뭐, 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기여도도, 아무런 공헌도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방송 보면서 리모컨질을 하려고 하세요. 우뿌 야누님. 리모컨 뺐을까요? 아니면은, 빅풋킷으로 TV 박살내드릴까요? 저 사람 아까부터 계속 뭐 오프닝이 몇 시간째니 뭐 자꾸 볼멘 소리만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아 감사합니다. 박살 내줘. 대답도 못하시네 우뿌야누님. 참나. 그러니까 약간 저런 스타일들이 참 별로야. 이게 남들 틈에 섞여갖고. 야 이 개새끼야! 저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군중에 섞여갖고 한마디 하려고 하시는 그러신 분인가요? 말 한마디 못하네 막상 채팅 읽어주니까. 에휴. 할 말이 없는 거지. 그건 맞아. 할 말은 없겠다. 예. 아이고 우리 또 킹 막장이. 그래 우리 조용히 보자. 이 새끼 화 안 나게 열 개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같이 뭐 느슨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뭐 항상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한다고 뭐 제가 그날 따라서 뭐 풍선을 많이 받기랍니까 뭐랍니까. 예. 풍선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날도 있고. 아 회가 시발 한 시간 걸린다는데 회 시켰어요? 조신탄 조신님은? 네 뭐라는 거예요? 아유 나가요 오지 마요 제 방송에 좀. 아유 나가라. 뭐라는 거야 저.
아니 뭐 제가 뭐 건빵분들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과한 요구? 아 감사합니다 멍구사님 100개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멍구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기야 어쩌면 넓어질 수 있지? 네 고맙습니다 이게 좀 뭐 과한 요구 뭐 이런 거만 안 하시면은 건빵분들도 뭐 제가 뭐 탄압을 합니까? 채팅을 못 치겠습니까? 뭘 했습니까? 단지 건빵들 채팅 많이 안 치는 건 눈치 보여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방송을 막 매일같이 7시간씩 방송하고 막 그러고 웃음 챙겨줄 것도 나름대로 웃음 타율도 그렇게 뭐 어? 떨어지지 않게 방송을 해가는데 예, 나는 오빠 제 닉네임 부르면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나는 팬가입도 못 하고 있는 신세라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채팅 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겠죠.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서 채팅을 많이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넓어질 수 있냐고. 그 남자한테 그딴 질문 받고 싶지가 않아요. 양금모님, 예, 병신 같은 소리 하세요. 예,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네. 아니 남자시잖아요. 뭘 아 자꾸 오빠 오빠 그래요. 더럽게. 저 그런 쪽 취향 아니에요. 예. 저 남자랑 살결만 스쳐도 막 소름 돋는 사람이에요. 저 남자 혐오해요. 남자 혐오하니까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버스킹은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공지 한번 드릴 것 같아요. 6월 달에 초중순에 하기로 했으니까. 6월 달 중순에 하기로 했죠. 월미도에서 아마 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내 썩은 계란 집에서 잘 썩혀왔던 계란을 쓸 때가 왔구나. 너 노래하고 있을 때 계란 던지게요? 네 하세요. 인천 해지 태훈 나도 오토바이 태워줄 수 있어? 지금 오면 태워줄게. 지금 오면 바로 태워줄게. 간다? 꺼져, 너 남자잖아. 이름부터가 해지야. 예. 왜 알았노? 딱 보니까 남자지. 여자가 그런 채팅 치겠냐? 진짜 여자들은 가만히 있지.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자 팬들 심리는 그거예요. 아 뭔가 좀 다가가고 싶지만 뭔가 부담스럽고 예 그 이 남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지만 막상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다가 정말 술 먹고 용기 내서 한번 다가가 보는 그래서 인연이 되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다가 졸업당하는 헤어지면 졸업이지 뭐 헤어졌는데 방송 보겠어요? 네 양금모가 또 100개 싶다.
더 더워지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그거는 같이 방송할 파트너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힘들 것 같은데. 예. 한 달은 좀 오바고. 차라리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다녀왔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는 진짜 쉽지 않죠. 여러 명에서 간다면 모를까. 누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콘텐츠를 내요? 예, 네, 누가? 아! 댓글을 또 주말에 정모 한번 하. 아니요, 정모 안 할 거예요. 예. 네. 오메킴이 했던 건 그거 작년 아니야? 아무도 안 왔는데 지금 그런 거는. 아 세아도 했었네 작년에.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컨텐츠 같은 경우야 뭐 저도 좀 이번 달부터 제가 마음먹은 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양하게 좀 체험하는 거. 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거. 그게 이제 아마 그 버스킹 하는 방송? 버스킹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행 방송 꾸준하게 할 거고, 바이크 타고 발리 방송은 꾸준하게 할 거고. 예. 이거저거 좀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방송적인 파트너를 찾자. 예전에 뭐 코트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처럼. 양금모 씨는 좀 술 취하셨나? 예. 자꾸 징그럽게, 아이 징그럽게 자꾸 뭐 자꾸 오빠 오빠 그래요. 예. 자꾸 오빠 오빠 그래요 남자가. 왜 그래요? 그런 취향이 아니라니까는. 갓김치야, 그 방송 다시 못 보는 수가 있어. 나대지 마라. 자꾸 아까부터 정모 얘기야. 손가락 부셔버릴까 보다. 병신 같은 채팅 좀 치지 마. 별풍선 몇 개 쌌는지는 본인이 확인 가능할걸요? 예,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막 어디 와라, 뭐 어디 와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이제 그런 채팅은 별로 의미도 없고. 저도 사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 아, 씨발, 자꾸 뭐 어딜 자꾸 오라는 거야. 부산을 내가 왜 가? 어딜 왜 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좀 받아주기도 싫은 채팅 좀 치지 마요. 아, 뭔 소리예요 자꾸. 여러분들 자꾸 뭐 어디 오래요 여러분들. 예? 집에 있을게요. 예, 자꾸 뭐 어디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쌈배한테 피겠습니다. 네, 저 소곱창 시켰어요. 소곱창 전골. 오늘은 먹방하고 그리고 방송 이제 좀 느슨하게 시작할게요. 뭐 컨텐츠 바라시는 분들은 제가 알림 한번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좀 이따가. 예. 아이고 추리닝 차차 119개 너무 고맙고 잘 필게.
배달 언제 오냐고? 금방 올걸요? 남은 시간 43분이라네. 씨발. 소를 도축하나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슈 좀 조지다가 예 그 뭐 오슈 한 시간 반 정도 좀 조지다가 그렇게 하는 거 어때요? 알겠습니다.